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고통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수울에 의해 치욕을 당한 후에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심히 낙심하였고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포하는 것을 멈추려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심이 분명하니 힘을 얻는 듯 하였지만 이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우리 또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에 충성을 다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치욕과 모욕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이기까지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를 지금 사로잡은 것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무엇을 하든 올바르게 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정직을 요구하고 갑질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러했음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분노와 허탈감과 같은 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본문은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8절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망언이라고 할 정도로 괴로움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11절과 13절은 본문의 중심에 위치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낙심과 절망,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와 허탈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였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을 우리가 조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이 겹겹이 찾아오는 일이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감정에도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찾아와 사로잡는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몰아치는 수많은 감정들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기도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낙심되는 감정에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슬픔도 분노도 기꺼이 하나님께 아뢰며 다시금 신뢰로 발걸음을 옮기는 노래를 부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더욱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씨앗의 앨범에 수록된 내 안에 라는 찬양을 들으며 그 가사를 따라 기도로 노래 부르며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우리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친절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살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